정지석 인사. 안녕하십니까. 대인배가 또 돌아왔습니다. 대인배 EP 7이거든요. 7화입니다. 7화. 멘트가 늘었네. 모르겠어. 네. 또 장소가 바뀌었는데 여기는 어딘가요? 아, 여기 어딘가요? 여기는 우리 고양시의 새로운 보금자리. 기존 광장이 없어지진 않고 이제 새로 여기서 이제 또 뭔가를 새로운 걸 하려고 만든 자리인데 아직 조금 정리가 안 돼서 정리가 되면 제대로 성지석 감독이 리뷰하는 영 콘텐츠를 만들어서 아 이제 예비 고양 시민으로서 원흥 시민 중에 한번 또 제대로 리뷰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커플이십니다. 두 분은 조금 쿨하신 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진짜로 쿨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진짜 이건 장난이 아니고 정말 쿨, 정말 쿨합니다, 저는. 정말로? 진짜 이렇게 쿨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연애를 할 수 있는 난 쿨해. 나는 그냥 쿨 그 자체야. 그런 느낌이 있어, 근데 좀 쿨한 것 같아요. 재수없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야? 아니면 쿨하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야? 쿨한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다 시원해 보이고 약간 쿨을 해 보이는 느낌이 그 외형적인 거에서 쿨함을 느낀 거야? 너 말 되게 못한다. 그럴 때일수록 칭찬을 해줘야 돼. 잘생겼어. 쿨하고 잘생긴 성지석 화이팅.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갈까요? 옆집 떡볶이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치즈가 한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그거 보고 잡아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걔 남사친인 거예요? 내 친구인 거? 남사친으로 가겠습니다. 제 여자친구의 남사친? 내 친구 거는 해줘도 되는데 남사친이면은 아니야 그게 더 이상하지. 봐봐, 내 친구는 정말로 너 여자친구랑 어떤 관계가 없는데 너 여자친구의 친구는 친구잖아. 둘의 관계가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뭐 여자친구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데 내 입장에서는 얘는 내 친구는 내가 아는 놈이고 얘는 내가 모르는 시끼다. 너 잘못된 만남이랑 노래 안 했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깻잎 논쟁이 아니라 이제 엽떡 논쟁이야? 비슷한 느낌인 거 아니 일상생활이 가능한 거야? 이런 논쟁이? 아니 근데 나는 상관없어. 그 친구가 이렇게 떡이랑 오뎅이랑 집어서 넣었어요 입에. 근데 치즈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거 못 빼고 일어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치즈 이만큼 늘어나가지고 못 빼고 있는데 야 그거는 이게 뭐 어떤 인간이 더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면 도와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도와줄 수 있겠다. 쿨하네. 아 인정이 빠르네. 아 꼴보기 싫어서 떼줄 것 같은데 야 떼줘라 제발 이런 거.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싫으면 하지 말아야지. 저는 생각해보니까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설득당하니? 말을 참 잘하시네. 아 너무 귀여워. 세 분이서 길을 걷다가 애인이 핫도그를 하나 샀어요. 근데 옆에 있는 그 애인의 남사친이 맛있어 보인다 너 한 입만 했을 때 한 입 주는 행위. 이건 거슬려 나는. 어? 핫도그는 왜요? 아니 입에서 입으로 가는 거잖아. 이건 좀 거슬려. 근데 이거 약간 위생상의 문제지 이거는. 아니 거슬려 어쨌건. 아 나도 위생상의 문제인 것 같아. 먹고 남아있잖아 여기. 그 더러운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좀 비위생적인 게 친구한테도 안 줄 것 같아. 약간 식구끼리나 하는 거니까. 식구도 안 돼. 한 식구가 같이 바로 엄마가 달라고 해도 안 돼. 쿨한 거보다도 그냥 싸가지가 없는데. 아, 못 줘, 내 핫바야. 셋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 남사친과 본인은 짐이 많아요. 손을 못 쓰는데 남사친이 신발끈이 풀렸어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무릎 꿇고 그 신발끈을 묶어줘도 괜찮을까요? 근데 신발끈 묶어주는 게 이게 되게 모양새가 사랑스러워 보여요,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묶어줘야 되는 거니까. 나도 와이프 거는 해주긴 했는데 신발끈 풀렸다 묶어 이렇게 할 때도 봐. 근데 커플들끼리도 이거 잘 안 묶어주잖아요 사실. 그거 힘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왜 그런지 알아? 너랑 나랑 덩치가 커서 그래. 그러니까 이거 한 번 이렇게 내려가는데 엄청난 힘이. 와이프 할 때 신발 풀리면 제가 이리 와봐 와봐 한 다음에 어디 턱이 있는데 찾아가 거기다 발 올려 이렇게 하고서 해주긴 해. 맞아 이게 되게 힘을 많이 쓰는 작업이야. 자, 애인이 차를 타고 여러분들을 데리러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도착을 했는데 조수석에 웬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은 회사 동료가 같은 방향 간다고 데려다 준다고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뒤에 앉으러 갑니다. 사실 저는 이 논쟁을 알고 있어서 상상을 한 적이 있는데 진짜 막막해요.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자친구가 차 타고 왔는데 옆에 여자친구가 이렇게 고개 숙여서 타 이러고 있는 그 모습이 한때 맞은 것처럼. 그 정도야?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이렇게 이게 뭐 그냥 길 가던 남자를 태운 것도 아니고 첫사랑을 태운 것도 아니고 회사 끝나고 간 건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뭔가 그거에서 이렇게 충격으로 온다는 게 나름 충격적이어서. 그래서 그냥 뒷자리 타 이러면 뒷자리 타고 걔가 여자친구가 이 사람 소개시켜주지 않는 이상 그럼 조용히 갈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상관없어. 이게 통상적인 정상적인 인간이면 그 남자가 제일 불편하지 않을까? 이게 T와 F의 차이도 있어? 나도 사실 근데 타는 건 상관없는데 조수석에 앉아있는 게 나는 짜증나.
날 봤잖아. 그러면은 내려서 어이구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진짜로 가든지 해야지 그 옆에 앉은 남자. 그러네. 그거 얄밉겠다. 왜냐면은 나도 만약에 타 있으면 내려고 아니 앞에 타세요 요즘 제가 불편해요 라고 해갖고 뒤로 갈 것 같아. 애초에 뒷좌석을 앉았어요. 아니 그거는 또 운전자를 배려하는 입장이 있어. 왜냐면 또 기사 된 것 같잖아. 아이고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로 뒤에서 이상하겠다 그것도. 쿨한 지석 쿨지석. 근데 여자친구가 운전을 못해서 상상했을 때 짜증나는 거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 결국에는 이제 이런 거랑 연결될 것 같은데 소심히 보일 수 있는 서운함이 있잖아요. 말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삭히고 지나가는 게 나을까요? 저는 근데 얘기 안 하는 게 이런 건데 사실 이게 싸움의 이제 원인이 되지 않나요? 근데 그거를 말을 안 하면 나중에 쌓여서 더 큰 싸움이지. 근데 저는 보통 이렇게 사귀거든요. 대창덮밥 먹기 싫은데 그냥 아 뭐 먹는 거니까 하고 먹고 계속 먹다 보면은 이제 또 나중에는 지가 질려서 안 먹고 이렇게 참으면은 보통 그 순간이 지나가더라고. 아니 근데 이런 걸 말을 그때그때 안 하면은 결국 나중에 싸울 때 이게 무기가 돼. 아 너 저번에 그랬잖아 막 이렇게 되면서. 아 제가 진짜 싸우고 싶을 때 항상 그거를 생각을 해요. 끄집어내잖아. 그러니까 진짜로 너무 화가 나서 야 너 저번에 이랬고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참으면은 또 다음날 지나면 사라져 있어요. 그 다음에 싸울 때 또 생각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튀어나올 때마다 참아 이러면은 참아지고. 아니야 참으면 사라지고. 다 말해야 돼. 다 말아서 그때는 그걸 딱 종결을 시켜서 다음에 그게 논의가 안 되게 되면 본질이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무기로 작용하면 너무 짜증나는 싸움이 되잖아. 약간 오은영 박사님. 이제 마무리 영상 편지를 할 텐데. 영상 편지 뭐 해도 오늘은 형이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안 돼요. 대창덮밥 가게 사장님에게. 대창덮밥 좋아해요. 잘 먹었다고. 맛있게 잘 먹었다고. 아 대창덮밥 맛있게? 대창덮밥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 일부러 거기 안에다가 기름 더 넣어가지고 막 통통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 있는데 그 인위적으로 펌핑한 맛 진짜 별로 안 좋아하고 맛이 없습니다. 좀 고쳐주시고 고추 좀 많이 넣어주시고 좀 느끼하니까. 곱창은 맛있어요 근데. 곱창덮밥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곱창덮밥을.